초대 형사단에 속하는 고급차 K9의 활약은 눈부시다. K9은 4월 출시된 이후 6개월 연속 1000대 이상 판매되는 등 고급차 시장에서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. 더 K9은 9월 내수 시장에서 1800대가 판매됐다. 전년 같은 달 구형 K9은 78대 판매에 머물렀는데 이에 비하면 무려 1192. 3%가 증가한 수치다. 8월에는 1204대가 판매됐다. K9은 올해 누적 판매 대수가 8468대로 기록돼 전년 동기 1182대 대비 616.4%가 성장했다. 7배가 넘는 실적을 기록했다는 건 눈길을 모으는 대목이다. 9과 K7, K5, K3 등 K시리즈는 올해 들어 9월까지 총 104,545대가 판매됐다. 작년 같은 기간에 85,853대 대비 121.8%가 성장한 기록이다. 기아차의 국내형 업본부를 총괄하는 권혁호 부사장은 기아차가 고객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K브랜드, 시리즈의 위상을 높여야만 하는 숙제를 안고 있었다며 현장에서부터 K브랜드를 살리도록 신기 일전했던 것이 주요했다고 자평했다. 본 부사장은 이와 함께 K3는 공급 물량이 없을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고 K9 역시 고급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K시리즈와 기아차의 위상이 동시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. 기아차가 K9, K7, K5, K3 등 K시리즈에 대한 소비자 인기로 한바구음이다. 기아차 K9은 6개월 연속으로 1000대 이상 판매되는 등 고급차 시장에서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. 1일 기아 자동차에 따르면 기아차는 지난 9월 K시리즈 중 엔트리급 모델인 K3는 2382대가 판매됐다. 이는 전년 같은 달에 2376대 대비 0.3%가 증가한 수치다. 준중형 세단 K3는 그러나 8월에 2668대 판매 대비 10.7%가 하락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화성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적어 내수 시장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때문이다. 3 생산 물량 6,000대 중 약 4,000대는 유럽과 미국 시장에 수출되고 2,000여대만 내수 시장에 공급됐다는 게 기아차 측의 설명이다. 3는 2개월 가까이 대기해야만 인도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공급량이 부족한 상태다. 중형 세단 K5의 인기도 만만치 않다. K5는 9월에 내수 시장에서 3,310대가 팔렸다. 전년 동월에 3,141대 판매 대비 54%가 증가했다. 지난 8월 3,865대에 비해서는 판매가 줄었다. 준대형 세단 K7은 2,996대가 판매됐다. 전년 동월 3,410대와 지난 8월 3,305대에 비해서는 각각 12%,